맛집 탐방. 친구들과 왔어요. 삼사는 시범 보여줘요. 고기는 중간에 있는 맑은 육수에 찌르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맑은 육수? 여기 네. 중간에. 여기 유자 펀드 썼거든요. 하나는 차별박이고 여기는 등심입니다. 등심. 등심입니다. 등심입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야채는 흰색 참깨나 소시지로 드시면 고소하고 너무 복잡하지? 네, 하늘이 다 넣어야 돼요? 혼자 드실 욕심을 드시네. 잘라주신대잖아. 말하자. 혼자 다 드시려고요? 이렇게 잘해요. 그렇겠지. 김밥처럼 말해. 제가 이거 좀 크게 샀어요. 내분 분내기 위해서는 좀 크게 해야 되고. 니네 안 먹고 저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렇게 먹고 이러면 예의가 아니잖아. 너무 먹으려 하다가 이때는 먹어. 먹어. 난 먹어야 그래도. 먹어. 그래. 자를 수 있지 않죠. 그러게. 장어와 조개류, 전복과 새우, 각종 야채들 푸짐하고 맛나게 먹었어요. 부근 찻집에 옮겨서 차 한잔 하고 집은 1, 2층인데 1층이나 2층이나 소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릇 종류들이 아주 많았어요. 2층 올라갑니다. 아담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수다 삼매경.